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12월 13일은 황제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의 원수들은 그들을 짓누를 수 있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을 짓밟고 일어섰다. 유다 사람들이 각 도마다 자기들의 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맞서는 자들이 없었다. 사실 각 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와 귀족들과 황제의 행정관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모르드개가 궁전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그의 세력이 점점 강력해지자 그는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칼로 그들을 치고 마구 죽였다. 그들은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또 함무다다의 아들이며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의 열 아들을 모조리 죽였는데 그들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그리고 웨사다였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수산성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를 황제에게 보고하자 황제는 황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열 아들을 모두 죽였소. 그들이 이곳 수도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했겠소.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당신의 요구를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수산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황제가 그대로 할 것을 허락하고 수산성에 조서를 내리자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 그달 14일에도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모여 300명을 더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원수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나 그들도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으며 다음 날인 14일에는 쉬면서 잔치를 베풀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그러나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13일은 물론 14일까지 사람을 죽였으므로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쉬면서 즐겼다. 그러므로 성이 없는 여러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12월 14일을 경축일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좀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 수 없는 사람들 이제 죽이고 그것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너무 뭐라 할까요? 약간 청소년 관람불가 잔인한 액션 영화 같은 특별히 뭐 대부나 그런 갱스터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이제 상대방을 반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다 죽이고 축하해야 하는 물론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눈으로 보면 그때도 굉장히 잔인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 잔인함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개 등등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현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처참하고 잔인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보여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만의 그 악함이 되갚음을 그에게로 다시 자신에게로 되갚음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는 인간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거라는 환상입니다.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고 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만으로만
원하는 걸 얻어낸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만은 모든 걸 계획해놨어요. 자신에게 수치를 좀 모르드게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요. 하지만 그의 주도권, 그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게 그런 거잖아요. 답 없고 생각 없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것, 그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대역전극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대신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거든요. 저희도 그거 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끝인가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없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내 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